콧물이가 없는 남자들이 왜 재물을 못 모은다 그래요?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은 그 길로는 재물을 모을 수가 있어요. 근데 꼭 그런 분들이 40대 후반이 넘어가면서부터 꼭 쓸데없는 사업. 짓을 해요. 사업을 한다든가 증권을 한다든가. 우리가 여기가 돈 창고예요. 코 부분이 돈 창고인데 돈 창고가 없이 뾰족하면은 본인이 그 갖고 있을 만한 창고가 없기 때문에 돈을 넣어놓을 수가 없잖아요. 요 부분이 돈 창고예요. 잠깐만. 콧방울, 여기 콧방울이 돈 창고예요. 여기 낮아도? 아, 낮는 건 상관이 없어. 낮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위상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. 아니, 우리 집사람이 코 수술 막 하고 싶어 했어요.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자기 코가 그 주머니 코라는 말을 듣고 오더라고요. 제가 저기 TV에서 봤는데 좋은 코였었어요. 아, 그 주머니 코라는 게 좋은 거예요? 예, 아주 좋은 겁니다. 박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게요. 남자는 진짜 제 코를 보면 압니다. 저는 이제 제 관상을 보면 코가 반듯하긴 해요. 그래서 남한테 거짓말을 좀 못하는데 콧방울이 좀 작습니다. 그죠? 그래서 돈이 모이는 절대 그런 운명은 아닙니다. 제 관상학 쪽에서 볼 때. 그럼 요 밑에서 받는 사람이 이제 중요한데 이게 처입니다, 처. 그러니까 나한테 내 처는 돈을 모아주는 여인. 그러니까 처를 잘 만나면 코가 조금 살이 없어도 예, 이윤석 씨처럼 코가 좀 살이 없어도 이때 이제 하관이 받쳐주기 때문에 내가 철을 좋은 분을 만날 때 재산을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. 단,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다 셉니다. 박 교수님 말씀에 따라 모두 세버리니까 그 돈을 내자, 처한테 맡기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. 남자의 코는 재산이다 그러셨죠. 제 재산은 왜 이렇게 뾰족한 거예요? 그 재산은요, 화살코의 특성이 뭐냐면 철을 잘 만나야 됩니다. 무조건 처의 말을 따라가면 절대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. 사실은 이한희 씨 코도 약간 화살코예요. 맞아요. 그거 저희 도둑놈들이 다 화살코. 아, 도둑놈 코래요, 도둑놈 코. 도둑놈인 것 자체가 천국에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연하의 아내.